자, 트럼프의 승리로 글로벌 금융시장 극심한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달러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자산에서 달러나 금등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불가피하다면서 당분간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트럼프의 행보 등 상황을 지켜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트럼프 쇼크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주식 투자를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한동안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인데요. 전문가 상당수는 브렉시트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나 3개월이나 6개월 만기의 단기 사채에 자금을 넣어두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진단했습니다.